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얼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킹소다를 한 컵씩 담아주세요. 그 다음 물을 반 컵 정도 넣어주세요. 빨주노첩 한암보, 무지개 색의 식용색소를 넣어서 색깔을 만들어주세요. 예쁜 색깔이 되었네요. 얼음틀에 잘 부어준 후 냉동실에 얼려주세요. 무지개 얼음이 되었어요. 베이킹소다 얼음에 식초를 뿌려볼까요? 어떻게 되고 있나요? 보글보글 부글부글 얼음이 끓고 있네요. 얼음색으로 녹으면서 예쁜 무지개가 흘러나오고 있어요. 이번에는 하트, 별, 세모 등 예쁜 모양의 얼음이에요. 이번에도 식초를 똑똑똑똑 뿌려주니 예쁘게 녹고 있어요. 친구들과 바깥놀이 할 때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